중국은 2002년부터 수년간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에 편입하는 목적에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묘사한 내용도 박물관과 유적지 곳곳에 버젓이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. 뭐 하자는 거지? 싸우자는 그냥 대놓고 야 알고 봤더니 동북공정 결과 발해도 중국사, 고구려도 중국사. 2년 전에 광개토왕비 설명에서도 중화민족의 비석예술이라고 해서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라고 돼 있죠. 중국 땅으로 가서 보면요. 백두산에 백자도 없어요. 아우 답답해. 중국이 들어가는 것은 속에 있습니다. 아,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? 어찌 보면 중국에 목을 죄고 있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보니까. 그럼 영토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까지 가요?